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 우리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복, 이 땅에서 정말 풍요하기를 원하는 이 복, 그거를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재물의 복, 또한 건강의 복, 자녀를 낳아서 풍성케 되어지는 복, 근심이 없는 이러한 복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육체에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육체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금은보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생명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근데 육체의 생명인 우리의 이 비오스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 필요한 육체의 복과 육체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느냐.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를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에게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다라는 거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라고 머리로도 안다고 말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을 도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린 너무나 쉽게 봅니다. 금방 죄에 넘어집니다. 세상 육체 어떤 것들 때문에 금방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니다. 금방 사망의 영이 내게 와가지고 으름장을 놓을 때 어디에 육체가 고장이 나서 조금만 아파도 금방 그 사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킨 것과 같이 나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건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누누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내 영광이다.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하나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다윗이 그 고백한 많은 말들이 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순간이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면 나는 그 힘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 힘이 나를 살리는 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능력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는 이미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다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다 내 안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얘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자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이면 무엇을 가졌는지를 무엇을 얻은 자인지를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이나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들이 왜 그걸 잊어버릴까? 그 잊어버리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그러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사람은 인생의 육체의 부요함이 넘쳐지고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지 않냐면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것을 차지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풍요하게 했는데 그것이 풍요해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무엇으로 보여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그 이루신 일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들이 그 교만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18절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 모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마침내 내 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자 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의 이 모든 걸음걸음 속에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걸음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들어가서 풍요롭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를 지키시니 해가 빛을 발하고 달을 지키시니 달이 밤을 밝히고 오늘 내게 주님이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주시니 내가 살고 있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헛되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키고자 하여도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내 물질을 지키고자 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지키고자 내게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걸 지키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까지 돈을 벌어도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집을 짓고 어떠한 소유의 풍요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고민하고 알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셨다. 나를 죄와 사망에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이제는 그 부활 생명을 주셔서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다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소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정말 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휴거할 때가 되면 휴거하는 거고 죽은 자가 되어져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면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자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자이냐.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이냐 이것만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살고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강과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영적인 축복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능히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얻을 능도 주시고 사람을 다스릴 능력도 주시고 내 앞에 막힌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또한 주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놓지 말고 기억하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해를 끝까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서 승리하리라.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